집중호우라는 단어도 이젠 부족합니다. 극한호우로 불리는 물폭탄이 부산 경남에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경남 창원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고 거센 비가 하루 동안 내렸습니다. 먼저 조진욱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차량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잠긴 차 위엔 사람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인근 상가는 모두 쑥대밭이 됐습니다. 들어찬 물에 바닥은 뻘밭이 됐고 창문도 다 깨졌습니다. 도로에 제 허리까지 찼어요. 누가 손 쓸 시간도 없어요. 순식간에 차가지고요. 뭐 넘어뛰는데. 오늘 아침 시간당 80mm 넘는 물폭탄이 부산에 쏟아졌습니다. 주말이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차수박 하더라도 안 되는 게 하수구가 역류를 하게 되면 그물은 또 어디 갑니까? 집 안으로 다 돌아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온다 했거든요. 전기구 나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네요. 해마다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승강기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배수구마다 물이 넘치고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낙동강 지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곳곳에 홍수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도 4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6, 7월 두 달 내내 내린 비보다 더 많을 정도로 역대 기상관측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정도 비 오는 거를 처음 봤어요. 네, 처음 겪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부산 경남 소방당국에 집계된 비 피해 신고는 600건을 넘겼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폭우의 여파로 부산의 한 도로에선 큰 싱크홀까지 생겨 지나던 화물차 두 대가 빠졌습니다. 또 경남에선 산비탈 낙석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땅꺼짐과 토사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내린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 중형 트럭 두 대가 비스듬히 도로 한가운데 큰 구멍에 빠졌습니다. 잠시 뒤 차량들은 아예 땅속으로 좌취를 감춥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짜리 싱크홀 두 개가 도로 양쪽으로 연이어 생겼습니다. 타이어가 물리면서 그냥 스르륵 넘어지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빠른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은 최근 땅꺼짐이 반복되고 있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비가 쏟아진 김해의 한 도로. 바위 등 크고 작은 돌들이 도로를 덮쳤고 급경사면으로 폭포수 같은 물이 도로로 쏟아집니다. 오른쪽에는 산에서 물보라가 완전 내려와서 그 돌이 완전히 다 쓸려가지고 오른쪽으로 피해가면 왼쪽에 또 돌무리가 있었고 또 왼쪽으로 피해가니까 오른쪽으로 또 돌무리가 많아서 이 바로 옆 산비탈에서 쓸려 내려온 바위와 돌들이 보시다시피 두 개 차선을 덮쳤습니다. 이 몇 시간째 도로 정체는 물론 곳곳이 이런 상황이라 복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 김해 방면은 5시간여 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 진구의 한 사찰에는 공사 현장에서 내려온 토사가 절을 덮쳤고 남구에선 아스팔트 길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땅꺼짐과 토사 유출이 잇따랐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21일 밤까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관련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그치더라도 극한 호우로 약해진 지반 붕괴나 산사태 가능성엔 계속 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집중호우로 오늘 저녁 6시 10분부터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을 오가는 동해 남부선의 전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비가 많이 내려 안전을 위해 운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3년 만에 국감을 받게 됐는데 엑스포 유치 불발건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경남도는
올해 전국 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수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부산시는 3년 만에 국감을 받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감인데다 쟁점들이 많아 역대급의 국감이 예상되는데 특히 부산시 국감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국토위 국감은 가덕 신공항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 민주당은 29년 조기 개항이 지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며 고삐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15조 6천억 중에서 29년 개항, 30년 완공하려면 내년부터는 매년 평균 2조에서 3조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가 들어가는 첫 해에 그 절반도 못 미치는 9,600억 정도로. 행안위가 다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문제는 22일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유치에 소요된 비용 문제 등 주로 회계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 유치 등을 빙자해서 정상 외교, 총리 외교를 마구 수행했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인 578억 원이나 되는 엑스포 불발건과 관련해 벌써부터 야당은 공격 근거를 찾기 위해 반면에 여당은 방어 논리를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지만 엑스포 유치 불발 문제가 다뤄질 부산시 국감은 일찌감치 올 국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열대저압으로 약화한 태풍 플라산이 말 그대로 극한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창원에는 47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부산에도 3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오늘 밤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과 남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최고 10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비상입니다. 거창과 함양을 제외한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경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부산은 모레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비가 오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고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밀양이 28도, 거제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김해와 양산은 28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 안팎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은 모두 빠져나가겠고요. 절기 초분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